흔히 알레르기성 비염은 환절기 때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알레르기성 비염은 진먼지나 진먼지 찐득이에 1년 내내 발생하는 통년성 알레르기성 비염과 꽃가루 등에 발생하는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진먼지 찐득이에 의한 통년성 알레르기성 비염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통년성 알레르기성 비염은 환절기 때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알레르기성 비염의 치료는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먼저 정말 본인이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지와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찾아낼 수 있는 피부 검사와 혈액 검사를 해보아야 합니다. 그 원인 물질을 찾아서 원인 물질을 회피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두 번째가 가장 흔하게 하는 약물 치료입니다. 콧물 재채기를 완화시키는 항히스타민제와 국소용 스트레이 분문제 등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항히스타민제, 점막수축 복합제가 많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면역주사요법입니다. 우리가 예방접종을 맞는 것처럼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의 항원을 희석하여 정기적으로 맞음으로써 원인 항원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알레르기의 완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시약의 발달로 가격도 많이 저렴해지고 편리하게 병원에서 접종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생리식염수로 콧속을 세척해주거나 더운 물수건으로 코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섭씨 40도 이상의 공기를 코로 흡입하여 염증을 완화해주거나 방한 공기를 시원하게 하고 양말 등을 신어 손발 등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건강 소식이었습니다.